2연칠 써놔서 승리를 위해 자 2연칠 써놔서 승리를 위해 자 2연칠 부산고등학교 대 인천고등학교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두 팀이 모두 다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1회전에서 만났어요. 네. 손광민 선수. 지금 그 이 협회에 등록되는 그 인적상에는 1m74로 나와 있는데 네. 이 그 사이 키가 많이 컸어요. 그렇습니다. 1m80까지 예, 82까지 키가 컸습니다. 1군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원나칭 원스랜드 오브로서 2군을 만났는데 1번자 손광민 선수입니다. 투수는 김성훈, 포수는 이재원 선수, 타석에는 손광민. 파울. 자, 1구 2구를 모두 변화구로 승부를 걸어줬거든요. 네. 양우순 감독이 김성훈 선수는 서두르는 것만 좀 고치면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는 그 지적을 해줬는데 네. 1구 2구 아주 좋은 카운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3구 스윙 아웃됐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당하는 손광민. 그래서 원아웃됐습니다. 자, 원앤드원 원스트라이크 원버로서 3구를 맞는 손영석 2번 타입니다. 다시 또 약간 가늘어진 빗방울입니다. 제 3구 쳤습니다. 유격수 전면 가볍게 잡아서 현재훈 1루에 던져 아웃됐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정의윤 중견수 3번 타자라는 어떤 그 중압감 때문에 공 3개를 모두 변화구를 구사했었거든요. 원쓰리 바깥쪽 볼 미소 볼 투업을 웃고 있는 정의윤 3번 타자. 자, 이래서 투아웃의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자, 원투 원스테 투벌에서 4구를 맞는 권영준 4번 타자. 왼손 타자가 지금 9명 가운데 4명이 있습니다. 3루 쪽 땅볼 1루에 던져서 아웃됐습니다. 아, 세이브 될 뻔했네요. 김남형 3루수가 처리했습니다. 이래서 3아웃. 대체적으로 인천고등학교 타자들이 지금 성관이 좋거든요. 네. 투수의 홀카우트 7구를 맞습니다. 박윤 1루수 2번 타자. 아, 바깥쪽 높습니다. 볼 베이스온 볼스. 원아웃의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이재원은 3번 타자입니다. 원투 주자 1루에 있습니다. 쳤습니다. 센터 방면. 자, 잘 쫓아가는데요. 아, 잡았습니다. 정우현 선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래서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1루입니다. 4번 타자 김영재 원볼에서 2구 맞겠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내야 플라이. 1루수 박성호 잡았습니다. 3아웃. 잘로는 1루였습니다. 1회 말 인천고등학교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5번 타자 김성훈 선수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인천고등학교 팀입니다. 외야수는 정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요? 센터 방면 높이 떴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담장 근처입니다. 담장 떠나갔어요. 솔로 홈런입니다. 대회 4호 홈런입니다. 아, 크게 나갔습니다. 1대0 인천고등학교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투수이면서도 지금 선두 타자로 나와서 기분 좋은 선취점. 네. 홈런으로 이제 뽑아냈는데 네. 김성훈 선수가 작년도 대통령 배에 대해서도 네. 역전 홈런을 올리면서 4강을 올린 그 주역이거든요. 네. 네. 이제 8구를 맞습니다. 인천고등학교 타자들이 이제 투수한테 공을 많이 던지게 해주고 있는데요. 투수의 홀 카운트. 8구를 맞는 황교현 선수. 툭 건져가지고 안타입니다. 센터 방면. 아, 이건 방망이만 갖다 댔는데요. 센터 쪽으로 가는 안타. 네. 번트 자세가 나왔을 때 빨리 대주는 게 좋아요. 원볼. 아, 바스터로 들어갑니다. 1루자 1루 뜹니다. 1루 공 납니다. 공수 빠졌어요. 되지 못합니다. 공 성공. 그렇죠. 노아웃의 주자 2루가 됐습니다. 부산구의 내야수는 이제 전수위로 전환이 되면서 네.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번트 실패가 아쉽죠. 원투. 번투 3루 쪽. 아, 잘 됐습니다. 내야타성입니다. 유격수 잡아서 대치네요. 내야타. 김남형 아이라는 선수 재치했습니다. 그렇죠. 원아웃의 주자 말루 인천고등학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종 1번 타자 투 스트라이 원볼. 센터 방면 큽니다. 자, 뒤로 갑니다. 뒤로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여유있게 홈인. 2대0 2루전 3루까지 달렸습니다.
아, 어째 깊숙했어요. 센터 쪽에. 그렇습니다. 센플라이. 네. 2번 타자 박윤 처음에 나서 베이스 온 볼스. 지금 두 번째 타석입니다. 2대 0. 몸쪽 와일드 피칭. 삼루자 호민 3대 0. 초구의 와일드 피칭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됐던 두 팀의 대결. 초반에 지금 부산고등학교 고전. 원투. 1루 사이. 깊숙합니다. 자, 베이스 커버가 아 되는군요. 아웃됐습니다. 자, 그렇죠. 어디네요? 투수가 1루 네. 베이스 커버를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안타 없는 스매초. 부산고등학교 공격. 홍재호 9번 타자. 원투. 유격수 땅볼. 현지웅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손광민의 1번 타자 원나싱. 좌중간 코스 빠졌습니다. 아, 잘 막네요. 다시 놓쳤는데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2루 탑니다. 손광민. 아, 이거는 김종철 선수가 원바운드로 잘 처리했더라면 단타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손영석 2번 타자입니다. 3루간 코스 깊숙합니다. 그대로 역동작 잡았습니다. 3루에 세이프됐다. 공 뒤로 빠졌습니다. 안타입니다. 1루자는 2루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공 2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자, 안타와 실책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또다시 지금은 유격수가 판단이 조금 늦었어요. 네. 물론 선수를 생각한 것은 좋았습니다만 몸에 그 균형이 안 잡힌 상태 속에 던졌거든요. 주자하고 삼루자하고 크로스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격수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주자는 이제 2루와 3루가 됐습니다. 완전히 겹쳤어요. 그렇죠. 공 뒤로 빠지면서 지금 벨트하고 네. 벨트 부딪히는 과정에서 삼루수 김남영 선수의 그 벨트 부분하고 부딪혔거든요. 네. 눈 밑이 좀 찢어졌어요. 약간 찢어졌네요. 네. 지금 피가 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부상 선수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조수호 감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슬라이딩 가는 과정에서 헤드 슬라이딩 하면서 김남영 선수의 벨트 부분하고 부딪히면서 아 그렇군요. 네. 거기서 긁혔군요. 네, 거기서 이제 눈 자기가 이제 찢어지는 부상인데요. 네. 얼음찜질해서 지혈을 시키는군요. 네, 그렇죠. 피만 머지면은 플레이하기에는 그 어려움이 없는데 네. 계속 피가 나는 상황이라면은 시야를 가리게 되거든요. 네. 주자 2루와 3루. 자, 이제 3번 타자 정의윤 선수예요. 자, 일단은 지혈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클린업 뒤로 이어지는 부산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정의윤 3번 타자 첫 번째 맞아야 되는 기회입니다. 아, 발루자 쫄스 나요? 정의윤 선수한테요. 3볼 라싱. 그럼 채워놓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건 초반에 좀 상대 부분만 조금 무리한 작전 아닐까요? 자, 그래도 걸립니다. 고의 사고. 수비를 조금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네. 그런 계산도 경살도 되겠고요. 노리겠다. 네. 원아웃의 주자 말루. 부산고등학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2. 스윙 아웃 됐습니다. 높은 거. 그래서 2아웃 됐습니다. 자, 박성호 선수 5번 타자. 처음에서 센터플라이. 지금 두 번째 타석. 초구 1루 사이 안타냐 잡았습니다. 1루에 던집니다. 아웃됐어요. 와이플레이. 2루수 남보현의 멋진 수비였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고교 야구의 진수 아닙니까? 네. 네. 선두 타자 이재훈 선수 볼카운트는 2, 3. 2, 3 홀카운트. 3루 쪽 깊숙한데 스루가 카터. 1루에 던져 아웃됐습니다. 아, 권영준이 재빠르게 유격수로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본부석에는 인천고등학교 정말 나이 드신 동문들입니다. 약 30명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앤드원 쳤습니다. 3루 쪽 쓰러져서 잡았습니다. 권영준 1루에 높습니다. 오바됐습니다. 자, 1루에서 2루까지 합니다. 실책 나오는 부산고등학교. 자, 원인원 에라입니다. 잡았었는데요. 네, 인천고등학교 3회 말에서 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또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오늘 홈런 친 김성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바깥쪽 높은 공 받아쳤던 김성훈. 자, 센터 방면 또 큽니다. 아, 뻗지 못하는군요. 깊숙합니다. 2루자 3루로 뜁니다. 그래서 3루까지 갔습니다. 워낙에 김성훈 선수가 마치는 데는 소실이 있네요. 네, 지금 두 번째 타석에 황교현.
마블 아 삼루간 서도 잡았습니다. 1루에 던져 아웃됐습니다. 아 겁이 나는 모양이죠 권영준 선수. 그렇죠. 마음껏 네. 송구를 못하죠. 네. 6번 타자 전현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투 좌타 선수입니다. 스윙 아웃됐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전현태. 최승환 선수 예수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쳤던 선수. 2&2 스윙 아웃됐습니다. 아 파울 팁이 됐군요. 그래서 최승환 그대로 삼진 아웃. 최철순 8번 타자 나왔습니다. 투나싱 투수 옆으로 빠지면서 안타입니다. 팀 3호 안타입니다. 최철순 투수인 홍재우 선수 3루 쪽 땅볼 아 기다리는데 늦었습니다.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아웃됐습니다. 잠시 이제 4회 말 인천고등학교 공개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시 이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강우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회를 마친 상태에서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서스펜디드 그렇죠. 서스펜드 게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비가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요. 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동대문 야구장 30분을 기다리게 되는 대회 규정상 지금 경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대0으로 인천고등학교 앞선 가운데 4회 말 인천의 공격 기회에서 지금 경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좌중간 코스 빠졌습니다. 아, 잘 막네요. 다시 놓쳤는데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2루 탑니다. 손광빈 위치를 아, 근데 센터 방면 높이 떴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당장 변차입니다. 당장 떠나갔어요. 솔로 홈런입니다.